와, 나 너무 쌩얼인데. 왜 이렇게 흔들려, 이거? 이 떡볶이를 보이게 하고 싶을 때 이게 안 되네. 이 먹방이 어려운 거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 오빠 부승관입니다. 그냥 라이브 켜달라는 그 얘기 듣고, 나 지금 이 상태인데 지금. 아, 근데 이게 책상이 제가 거치대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되게 흔들리네. 책상을 누르지 않는 걸로. 일 중이야? 점심시간 다 끝날 시간에 내가 키긴 했다. 이 구도 괜찮나요? 아, 일단은 이게 왔는데 지금 내가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 맛있게 생겼네.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먹으면 안 되네. 이제 슬슬 학교 갈 준비한다고요? 지금 학교로 가? 와, 근데 양 진짜 많다, 이거. 남길 것 같긴 하지만 내가 더글놀이를 보면서 먹을까 방송을 할까 하다가, 아, 쉽지 않다.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날 때 해야지. 정한 형도 자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 원래 제가 방에서 밥을 잘안 먹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상자 아래에 접어? 상자 아래에 접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먹고 싶은데, 이렇게? 이렇게 좀 보여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잠깐만, 음식을 좀 비춰줄게요. 아, 진짜 방송 한번 하기 쉽지 않네. 자, 봐봐,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있어. 됐지? 이렇게 캐럿들이 원했던. 또 묻었어? 안 묻었어, 안 묻었어. 더 낮아졌어? 약간 이건 좀그 뭐지? 그 누구 같은데? 먹방 분이 있는데 가훈이의 메뉴판이라고 아세요? 그 가훈이의 메뉴판이라는 유튜버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그분 이렇게 먹잖아.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너무 행복하게 드시더라고, 음식을. 난 얼굴 보여줘야지? 알겠어, 나 얼굴 보여줄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것만 피고 바로 보여줄게.
난리다 난리다. 얼굴 보여달라고 난리다. 그래 나 보려고 켰지. 와 정말 먹방 방송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리스펙합니다. 이렇게 괜찮아? 이제 먹을게. 좀 먹자 이제. 다 불겠다 이거 떡볶이도. 뇌물을 하나 주셨네요. 핫도그를 하나 주셨어요. 또 내가 분모자를 떡을 분모자로 바꿨다고 또 그거를 분모자로 떡이 근본인데 그거를 왜 그랬냐고. 이걸 꺼내 먹으면 되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와 이거 진짜 이거 떡볶이 이거 로제 떡볶이 비주얼을 못 보여준 게 너무 아쉽네. 분모자를 제대로는 언제 많이 안 먹어봤어요 전 분모자를. 자 4단계 맛있길 바라면서 안 맵네 안 맵네. 미안해 드디어 먹었어. 근데 늦었지. 오 맛있네. 뭐 생각냐? 괜찮네. 그리고 꼭 추가하라고 하셔가지고 소세지를 소세지 맛있네. 매콤하네. 무슨 맛이야? 무슨 맛이냐면 맛있어 그냥 로제 떡볶이. 나 이렇게 진짜 밥 먹는 거 맞아 좋은 밥 맛있지 이거. 치즈떡 같은 것도 있네요. 너무 맛있네. 조명 괜찮죠? 일하고 있는데 보고 싶어요. 닭강정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오늘 평일 점심시간에 켰네. 점심은 거의 끝나갈 쯤에 켠 거잖아 지금. 일하는 캐럿들은 보지도 못하고. 달콤 맛있네. 달콤 맛있네. 난 달콤맛이 그 양념이 완전 달콤한 것만일 줄 알았는데 그냥 양념치킨 베이스네.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맛있다. 난 캐럿들이 맨날 살 빠졌대. 맨날. 더워가지고 살짝 문을 열어놨더니 바깥에 그 교통 상황이 좀 전해지네요. 야채도 먹어. 어제 야채도 먹어야 되는데. 어묵이 따로 없구나 여기는. 그래도 단백질을 좀 챙기기 위해서 계란 두 개를 추가했어요. 겁나 웃기죠. 전야는 얼마나 연습했어? 그냥 그래서 형이 안무 알려주셔가지고 같이 하면서 그냥 막 형식으로만 하고 걱정되게 막 연락드려온 거야. 아무튼 해줘가지고 혼자서 그냥 계속 거실에서 한번 연습해보고 막 했는데 멤버들은 근데 처음부터 잘할 것 같다 했어요. 잘할 것 같다는 말을 웃으면서 해서 좀 짜증나지만 와 근데 이거 맛있다. 좋아 맛있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요? 9시 40분에 한번 깼다가 한 10시 45분에 다시 자서 일어났어요. 메추리알. 어, 분모자 맛있네. 뭐 그러니? 한 시간 넘게 뛰어야지 뭐. 뛰다 걷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요즘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근데 그저께랑 어제랑 좀 추웠지. 일요일도 추웠고. 그러니까 일요일이 그제지. 돌라이브 앞에 누굴 거냐고요? 돌라이브 앞에 누굴 것 같아요? 나는 떡보다 맛있는 것 같아, 분모자가. 매워. 나? 몰라. 진짜 이렇게 페인 상황에서 맞아. 책상 너무 흔들려. 미안. 아 중당. 중국 당면 있지?
회장 안 해도 되냐고요? 회장 어제 했어요. 어제 일요일에 많이 먹고 그 다음날 어제 뭐 먹었지? 어제 낮에는 햄버거 먹고 저녁에는 선식만 먹고 공사하나 봐. 상관없어, 괜찮은데. 떡볶이 조금 매워. 뭔가 예쁘죠? 이거 접시 나도 이런 거 알고 싶어서 먹방 접시 왜 이렇게 검색했다가 샀던 것 같은데. 아하 거참. 힘낼 수 있어요. 사시나 봐. 나도 일어나서 닦고 오기가 너무 귀찮아. 아, 공사 소리가 되게 크게 안 들리는구나. 내 목소리가 더 들리는구나. 그럼 됐어. 계란 한번 먹어볼게요. 어머니한테 감정적으로 남으시는 거야. 손동작 말하니까 싸울 때마다 계속 쓰신다고. 어머니께서 아주 좋은 걸 쓰신 건가? 그날 누가 취했어? 회식날? 근데 다 엄청 막 취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내가 취한 걸못본 상태로 갔나? 먹방 유튜브 좀잘 먹는다고? 내가 별로. 공사 소리 리듬감 있고 괜찮아? 다행이네. 회식 갈때 나는 유나 선배님 못 봤어. 뭐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난 늦게 갔나? 좀못 봤어. 그래서 나도 진짜 좋아하는데. 사건의 집중은 내가 먼저 불렀는데 방송에서. 난 작년에 앨범 추천도 했는데 전곡 다 하는데. 중국 따면 맛있네. 중국 따면이 100g에 뭐 300몇 칼로리? 밥은 배가 다찰 때까지 먹을 거예요. 막 방송이라고 적당히 먹고 끝내지 않고
그냥 내 진짜 평균 식사량으로 먹을게요. 저 진짜 잘 먹거든요. 와, 크네. 밥 먹고 런닝하고 또 뭐 하냐고? 나 오늘 친구 동생이 군대 간대가지고 고기 사주려고. 나도 군대가 누구야? 내가 밥 사주니까 나도 군대 갈란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 지금. 자, 가. 자. 진짜 군인이신 분이 있구나. 잠시만. 또 온천 중이야? 되게 그림 예뻐요. 그 문구가 I'm not happy every day, but there are happy things every day.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들은 매일 있다고. 대박. 내가 최근에 봤던 글 중에 되게 괜찮다 생각했던 말이었는데 여기 있었네. 아, 진짜. 저 왜 배가 차지? 곰돌이 푸 대사라고요?
나약하군. 근데 진짜 먹방 하신 분들 진짜 잘 먹더라. 아까 그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만 찍혔던 분 있잖아. 내가 그 유튜버 그 가오니의 메뉴판 그분들 진짜 잘 드시던데. 보통 다 그렇게 드세요? 겠니? 보고 싶어. 콘도그 뭔데? 아, 핫도그. 맞아. 가오니의 메뉴판님이 그 디저트도 되게 잘 고르시고. 되게 포근하다. 핫도그가. 아, 내가 약과 먹방 해줄까? 나 여수 언니 정혜영님께서 약과 보내주셔가지고 약과 하나 있는데 약과 먹방 해줄까? 좀 이따가 해줘? 오늘 좀 이따 한번 해볼게. 왜, 뭐 갑자기 뭐 난리 났어, 왜. 뭐, 그렇게 나 좋아해? 너무 신기해. 나 빨리 부석순 앨범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니면. 아 근데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같이 먹어야 되는데. 내가 여수 언니 왜 아냐고. 내가 한 19년도 말쯤에 브이라이브 그 위버스 라이브에서 얘기했었어. 그래서 본다, 내가 자주 본다 하다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않나? 캐럿들? 응, 냉동실에 넣어놨어. 알지, 몇번 말해줘. 미안. 니? 미안 아니야. 안 미안해. 미안하다 안할 거야. 오늘 발목 인대 수술하는데 너무 떨려? 잠깐만. 어디 있어? 끊겼다. 미안해. 끊겼어. 아닌가? 끊기네? 끊겼지? 괜찮아? 발목 인대 수술하시는 캐럿 파이팅. 이제 자고 일어나면 다 끝나 있을 거야. 그 수술 때 누워있을 때가 진짜 무섭거든. 그게 원래 그 수술을 들어가면 일단은 그 다리에 국소 마취를 먼저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왼발을 했으니까 왼발 전체가 막 뜨거워지면서 아무 느낌도 안 나. 마취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고 이제 수면 마취를 하고 이제 일어나면 끝나 있는데 솔직히 조금 많이 초반에 힘들었지. 계속 진통제도 이렇게 넣고 있으니까. 근데 금방 지나가. 한 일주일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진통제를 잘 맞고 이제
먹을 것도 잘 먹고 해야 이게 언제 다쳤냐는 듯. 나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다 하잖아. 그래서 그때는 또 뭔가 참 조금 우울해질 수도 있는데 시간 지나면은 아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럼 두 발로 걷는 거에도 되게 감사해지고 그리고 이제 또 잘 걷게 되면 또 행복하고. 맞아, 마치 풀리면 좀 아프지. 소화시킬 병 쥐추는 거 보여달라고? 죽을래? 가만 안 둬, 진짜. 중국 땅은 맛있다. 근데 약간 방송하면서 먹으니까 살짝 신경 쓰게 되니까 조금 꼭꼭 씹어 먹게 되긴 한다. 이거 콜라. 나 제로 사이다 가져올라 했는데 제로 사이다가 정환이 형이 넣었는지 몰라도 별로 안 시원한 거야. 그 냉장고에서 시원한 게 이거밖에 없었어. 나 손 커? 나는 4단계는 딱 좋은 것 같아. 승관이 요즘 ISFP 같아? 왜 그런 거 같아? 약간 좀 이제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다 보니 좀 사회화가 된 ISFP일까? 아닌가? 근데 나 진짜 근데 그니까 외향적이거든? 나 외향적인 성격이야. 막 말을 못 걸고 이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확실히 너무 그런 분위기를 엄청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 아니 누가 뭐래도 MVP야? 그게 MVP야? 알았어. 아 ISFP도 살 수 있어? 그래? 다 너네 말이 맞다 그래. 미안하다. 난 제인은 아니야. 제인은 아니야.
정말 잘 준비했다고 해도 한 5분씩은 늦는 게 나야. 오늘 화이트데이야? 잠깐만, 오늘 화이트데이야? 오늘 화이트데이네? 맞아, 나도 화이트데이 챙겨준 적이 있었지. 문방구 가가지고 500원짜리 사탕 사가지고. 누구냐? ESFP 맞지? 진짜 할 것도 없다야. 그 뭐. 누구였지? 안돼, 말 못해. 나 그래도 나름 인기 좀 있었어. 초등학교 때도 감자돌이 시절에도 인기 좀 있었어. 6학년 때 약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막 친구들끼리 진실 게임 같은 거 하잖아. 남자애들 여자애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진실 게임 하다가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뭐 그래서 어떤 애가 있다고 했어. 여자애가 어떤 애인지 있다고. 그래서 오 있어 하고 이제 계속 진실 게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이제 걔한테 이제 야 누구냐 누구야 말해주면 안돼 그래서 귓속말로 딱 했는데 그럼 막말 못한대. 자기한테 그럼 너한테만 비밀 말한다고 자기 진짜. 근데 난 걔랑 완전 그냥 윷놀이하고 막막막 진짜 막 내가 놀리면 진짜 겁나 때리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귓속말로 너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랬지. 잘 지내니? 난 아직 너의 이름 석자까지 다 기억을 한단다. 그러고 또 아무렇지 않게 잘 지냈는데 뭔가 어색했지.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뭐 초등학교 6학년 얘기에 질투가 나. 지금으로 따지면 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몇 살? 몇 년생이야? 지금 23년도니까 13살. 2011년생의 애기가 지금 질투가 나는 거야, 지금. 날 수도 있냐? 그럼 나도 좋아. 응. 이름 석자를 기억한다는 게 질투하나? 난 원래 이름을 잘 기억해.
미안하다. 야, 잘못했어. 기억하는 게 싫더라. 썰풀어지면 다니생 같아? 내 친구 이번에 예전에 내가 임용고시 떨어졌다는 친구 기억하세요? 그 친구 붙었대요. 축하해주세요.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3년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항상 제가 맨날 놀자고 해도 막 놀다가 이제 점심시간 끝나기 5분 전에만 자기 먼저 들어가 있고 맨날 준수라는 친구인데요. 진짜 모범생이었거든요, 얘가. 놀건다 놀면서 모범생인 느낌 있잖아요. 논다는 게뭐안 좋게 논다는 게 아니라 축구도 하고 뭐할 것도 하고 하는데 딱 지키건 딱 지키는. 근데 저는 지킬 걸 하나를 못 찍혀서 가끔 혼나는. 준수가 저희 중학교, 저희 모교 중학교 앞에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자랑스럽죠.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을 맡았대요. 근데 2학년 애들이 생각보다 얼마나 힘들겠어, 2학년이면. 애들도 막 완전 장난꾸러기 들일 거 아니야. 그래서 힘내라 이러면서 점심시간에 저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나 옛날에 아마 인스타에 진짜 옛날 인스타 할 때, 그때 올렸던 친구야. 막뭐 반장 부반장 수학여행 막 이런 식으로 있었던 친구 있어. 아, 나 진짜 커피 먹고 싶은데, 지금? 미쳤다. 커피 너무 먹고 싶은데. 집에 커피? 안 둬. 머신으로 하려 했는데. 근데 약과 먹으려면 먹긴 해야 되는데. 갔다 와? 근데 주문을 하려면 이걸로 해야 돼. 내 지금 이걸로 해야 돼. 잠깐 그거 렉 걸려도 괜찮아? 잠깐만, 있는 것 같아. 정한이 형거 그거 스타벅스 파우더 잠깐 한번 빌려야겠다.
와, 방에 냄새 너무 나. 무슨 냄새? 괜찮은 거야?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늦었지? 이거를 잠깐 치워야겠다. 주워먹을 수도 있어. 말랐어? 말랐으면 다행이고. 자, 오늘 두 잔 커피 마셨어 누구? 벌써? 벌써 두 잔이나 마셨어? 일찍 수업을 갔나? 짜잔. 끼띠 그만 마시. 싫어. 마실 거야. 미안해. 너무 비아냥됐나? 마실 수도 어떡해. 떡볶이도 안 좋아 그렇게 따지면. 어? 다 안 좋다고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먹고 싶은 걸 참고 사니? 이것은 아 일단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커피콩빵 커피콩빵이에요. 커피콩빵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거는 친구가 강릉인가 이거 어디지? 강원도 가서 사온 거예요. 일단 커피콩빵 이거 해동하는 동안. 이게 맛있더라고. 강릉 커피 콩빵. 이거 진짜 맛있어. 약간 호두 과자에서 좀 더 부드럽고 커피 향이 살짝 나는. 그리고 이거는. 짜잔. 하여튼 친구가 사서 줘가지고 또 맛있게 회식 끝나자마자 이거 회식 끝나고 숙소 들어왔는데 친구가 줬던 걸 봐가지고 이거를 또 그냥 원래 자기 전까지 먹고 자는 거 알지? 술 먹은 날엔. 그리고 어제 일어났는데 너무 부은 거야 진짜. 와 막 쌍꺼풀 막 거의 두 겹으로 지금 막. 그래서 어제도 운동 두 개 하고 따뜻하게 해놔야 되니까. 나 회식 때 재밌었다 에피소드. 대표님한테 너무 능글맞게 불었다가 혼났어. 아 내가 너무 그 대표님 무대할 때도 대표님이 저기서 옆에서 우리를 영상을 이렇게 찍고 계셨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막 캐럿 인사하다가 대표님이 잡히니까 대표님한테 막 인사했어. 대표님도 막 아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좀 감회가 많이 새로운 거지 뭔가
대표님이랑 많이 더 편해지고 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근데 난 아직 대표님 앞에서 긴장을 해. 당연히 긴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예의를 갖춰야 하니까. 근데 간간이 내가 이제 회식 자리에서 웃기고 싶어가지고 에 근데 형도 너무했어 막 이런, 이런 장난을 하다가 이제 대표님이 이제 한두 번 받아주시다가 나는 약간 그 긴장감을 좀 이렇게 좀 승화시키고 싶었던 거지. 그 유머로 멤버들도 보고 있고 하니까 막 아 형 정말 아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너무 하니까 이제 너무 눈길 맞은 건 좋지 않은 거 아니니. 네 맞습니다. 네. 나는 너가 너무 이렇게 눈길 맞은 그런 느낌은 나는 별로다.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두 번까지 진짜 엄청 잘 받아주셨어. 두 번까지는 완전 잘 받아주셨는데 너무 한 번 더 갔다가 이제 또 그래서 여러분들도 술자리에서 상사나 누구에게 재밌자고 하다가 이제 끝까지 가다가 혼나지 말라. 아니 문준이 성대모사가 아니라 아니 준은 이거지. 너는 왜 그런 나한테 그래. 준신 이거고 대표님은 너무 능글 만든 거 아니니. 선 넘긴 했지. 내가 무슨 내가 어떻게 형이라 그래. 이거 안 되지. 너는 어텐션 직캠을 봤냐고? 뭐 내가 직접 봤는데 직캠까지 해봐. 근데 그 형 진짜 그 우지랑 원우 둘 다 진짜 열심히 연습한 거 알아? 나 연습할 때 연습하던 거 직캠이 있어. 원우 형이 이틀 동안 안 걸리니까 빨리 하고 싶은 거야. 나만 보면 어텐션을 계속 줘. 막 화장실 문에서도 주고 막 여우들이라니까. 근데 이거 내년에도 해야 되니까 또 이거 놀리면 또 다음에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 내년에도 좋은 거 생각해보자. 정한이 형도 진짜 숙소에서 아주 얼마나 고맙니. 착하고 귀엽고 인정한 거 진짜. 아 나는 나도 이왕 할 거 잘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당일날 무대 들어가기 전에 스타리스트 누나분께 이제 누나 좀 뭐 좀 없을까 막 좀 괜찮아 보이고 좀. 근데 이번 캐롤랜드가 막 엄청 멋있는 착장이 없어. 막 콘서트가 아니니까 다 귀엽고 막 마린 느낌 나는 그런 거 입었잖아. 근데 없으니까 막 급하게 다 이렇게 구해 오신 거지 만들고. 전혀 잠 못 보는. 조끼를 벗고 했었어야 돼? 미안하네. 이제 먹을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또 내가 약과를 막 그렇게 막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그 노력한 흔적이 정말 보인달까? 그리고 왜 냉동해서 해동하고 10분 뒤에 먹으라고 얘기하셨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살짝 아 이게 소리가 아 이게 그 씹을 때 소리 들리나? 나한테 좀 창섭하라고 한 거야. 이거 씹을 때 살짝 바삭하고 겉 안에는 촉촉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그 약과의 그 향이 쓱 이렇게 올라오는. 근데 막 난 또 막 너무 오버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어떻게 약과에서 이런 맛이 이런 건 아니야. 약과는 약과인데 약과를 수제로 만드는 거랑 그 공장에서 만드는 거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상품화 시킨 건데도 엄청 눅진하고 막 맛있어. 맛있다. 근데 나는 수제 아까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난 내가 내가 약간 뭐 리뷰 같은 걸 잘하니까 리뷰해달라는 스케줄이 막 엄청 들도 들어오더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래. 순간이 오늘 많이 뛰어야겠네. 많이 뛰어야지 뭐. 계속 한 명이 웬디 선배님 라이크 워터 공식 커버 해달라고 계속 얘기하시네. 내가 언젠가 한번 꼭 할게요. 영상을 찍는 게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사공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근데 또 확실히 팬들은 영상을 좋아해. 그치? 영상을 더 좋아하지. 좋아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아 정한이 형 성대모사 해줘. 잘 자. 어디야? 승관아, 뭐 승관아 아빠 잠깐 들어갈게. 이거 정한이 형 따라하려다가 잠깐만. 정한이 형이 그 자주 이렇게 할 때가 있어가지고 아니 나 이건 너무 정한이 형 정한이 형이 그 많이 하는데 그거를 맨날 하고 내가 뭐라 하면 아 이거 안 할 순 없잖아. 나도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 아 진짜 죽는다. 아니, 소화가 안 되는 거, 아니, 소화가 안 되는 거 어떡하라고. 나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너무 내가 비방용으로 따라했네. 아.
맛있다. 정현이 낚시 왔어? 아니, 낚시 안 나가더라. 정현이 맞는다고? 전혀 안 때려. 오히려 내가 정하는 때리지. 왕천바닥에 파닥소스가 없냐고? 왕천바닥은 원래 파닥소스가 없어. 그냥 레몬 이렇게 뿌린 다음에 파닥 넣고 그걸 약간 이렇게 곁들여서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양념치킨 소스를 찍어 먹어서 먹는 기호에 맞게. 그 왕천파닥소스가 있으면 그냥 뭐 아무 데서나 다 시켜 먹었지. 그게 거기 스타일이야. 근데 그 새큼한 와사비 소스, 겨자 소스가 좋은 사람이면 이제 안 좋아할 수도 있지. 뭐 허전함을 느낄 수도 있지. 아 맞아, 순간이 원우랑 김밥 커버 봤었는데 너무 개인적인 그런 거라서 못했어. 몇 시야? 야, 원우 성대모사? 아, 승관이 재밌네. 아, 승관이 잘하는데. 논리가 있어도 얻는 게 아니다. 약간 그 뭔가 원우 형은 뭘 해도 어색해.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는 뻔뻔하게 하는데 보는 사람이 민망해지는 딱 그런 느낌. 걔들 내일 봐요. 네, 포텐션 좋아. 코스에만 항상 약간 화가 많이 나있어. 뭐 캐롤링 때도 게임할 때 갑자기 3점 내게 하자니까 우리가 왜? 그럼 저희도 바로 이렇게. 자, 살짝 그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지. 캐럿들과 이제 세븐틴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라는 그 살짝 인자한 바이브도 좀 있어.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뭐 어차피 말 안 들으니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그럼 옆에서 민규는? 슈아? 아 슈아는 내가 걸으면서 잘 따라하는데 슈아는 그 걷는 게 있는데 아무튼 그래 슈아는 완전히 캐럿들 애니 잘 안 똑같은 것 같아 슈아. 원래 연습할 때 팡 때도 연습할 때 지금 이렇게 탁 치면서 멘트 할 때 있잖아요. 막 박사님 어떻게 하죠? 막 그래서 막 정한 형이 그럼 실험체 누구로 하죠? 우리 중에 골라야 돼. 그래서 원래 시아 형이 멘트가 원래 제발 나만 아니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 시아 형은 또 대본처럼 하면 항상 바람이 꼬여. 그래서 제발 나만 아닌 길 제발 나만 아니긴 말은 그게 진짜 귀여웠는데 또 안 나오니까. 호시 형? 호시 형? 호시 형 어렵다.
준영, 뭐 준영은 내가 너무 많이 따랐으니까. 도겸이 형이군. 여러분들의 감동이 도와입니다. 도겸입니다. 약간 그 살짝 그 말투가 이제 그 도겸둥이 도겸이에요. 막 약간 좀 킹받는다 해야 되나? 좀 귀여운 척하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이게 잘 찢어지잖아, 도겸이 형이. 야, 잘 벌려주고 이게. 좋아해, 막 좋아해 이러면서. 다, 난잘안 되거든 그게. 맞아, 부러운 거야. 부러운 걸로 해. 번호님, 진짜, 오늘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이런 느낌. 포함은 굳이 내 감정을 오버하지 않아. 있는 그대로 출력해. 나는 좀 오버를 하는 편. 근데 굳이 디노는, 디노 이렇게 굳이 버논이는 막 너무 오버하지 않아. 진짜 정말 오늘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괴롭들이 있다는 게 정말 제가 인생에서, 근데 걘 진심이야 이게. 뭐 이렇게 되게 성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디노는 약간 되게 정중한데 어딘지 모르게 나오는 그 아저씨 바이브. 정말 살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존재 이유는 그 어딘지 모르게 하나 정도 느끼한 멘트. 저는 춤과 노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걸 계속 열심히. 나 누구 따라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대충 공감되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막 어우 디노 우지영? 우지영이지. 죄송해요. 없던 일로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미안해. 나 이제 우는 거 가지고 이런다고? 아, 뭐 우는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뭔지 알지? 약간 그,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꺾여져 있어야 돼.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없던 일로 제가. 앞머리를 좀눈 가려주고. 진짜 제가. 진짜 제가 하면 안 돼. D8. 정말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멤버 제가 꿈을 꿨는데, 문준이는 일단 꿈 얘기 많이 해. 캐럿들이랑 갑자기
다시는 밥을 먹는 꿈을 꿨어요. 같이 막 요리도 하고 하는 그런 꿈을 꿨는데, 정말 그거를 같이 앞으로도 하고 싶어요. 예. 말해도 귀여운 억양이 좀 있어.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좀 낭만파, 이제 DH 형은 살짝 시인 감성이 좀, 정말 별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주 속에 그런 있는 듯한 그런 기분. 앞으로도 행복한 마음으로인데, 마음으로라고 해야 돼, 명호 형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멋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줄게요. 마지막으로. 승철이 아까 했잖아. 막 하다가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네, 저희 까칠한 세븐틴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어차피 말안 들으니까 얘기할게요. 네, 저희 올해 컴백합니다. 뭐안 되잖아요, 뭐. 아, 이런. 민규는 약간 자기 뭐 말했을 때 사방에서 욕할 때막뭐뭐막해딱 말했는데 다음에 에이 그건 아니 민규 씨 내가 잘못했어 약간 그 주눅드는 그 타격감이 좋지 그래가지고 알았어. 몰라 지금 나도 하면서도 똑같지 않는 거지. 야 어떤 느낌인지만 알면 돼. 내가 따라하는 나? 내가 따라한 나는 그러니까 눈물을 잘못 참지 그냥 약간 제가 행복한 보다 누구 따라 약간 그난 항상 약간 인생을 많이 얘기하지 나는 좀 인생관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삶인지를 자주 얘기해 그래서 참 저는 저는 진짜 한번 사는 인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순간이 한번 안아줄까? 뿌엥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도겸이 형울 때는 약간 정말 저는 너무 행복하고 멤버들이랑 같이 하는 게 너무 좋고 제가 지금 무슨 말했죠? 이런 자기가 말하다가 이제 정리 안 되는. 멤버들 성대모사를 캐럿들 성대모사? 부족한 저를 하면 아니야! 별로 재미없었다 미안해 어쨌든 노래방 할 때도 뭐 할까요? 근데 너네 노래 불러줘! 부르다가 아니야 누구는 막 트러블메이커 거침없이 하이보이 야, 너나다 나가 야 정리해서 말해 야 정리해서 말해 다못 들어줘 아니 그냥 너네 노래 불러 그래서 한번 장난으로 혼내려다가 안 됐어 그게 혼내면 또 이게 또 소소할 수 있잖아 그냥 그리고 또그 아예 이제 또 중재형 그냥 너네가 하고 싶은 거해 자기 원하는 거꼭 말하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 제발
약간 세븐틴 사랑형. 세븐틴 노래 불러줘. 왜 굳이 다른 가수 노래 불러? 이런 느낌. 막 그리고 이제 질투형 2, 3층 캐럿들. 자꾸 저렇게 앞에서 가까이서 개인 멘트 해? 그냥 말하지 말고 기다려 우리처럼 약간 이런 느낌. 다 똑같지? 그다 각자 입장이 있을 거 아니야. 난 2, 3층에 가본 적은 없겠지만은 그냥 F로서 내가 그 각자의 마음을 더잘 알기 때문에 그냥 애들 하고 싶은 거 냅둬요. 막. 진짜 나그 캐럿 랜드 끝나고 퇴근길에서도 첫날 끝나고 막 내가 좀 늦게 나가가지고 근데 저기 캐럿이 자벅자벅 걸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거야. 아 몰라 막 진짜 터벅터벅 겁나 배고파. 아 그냥 너무 배고파 진짜. 한숨 쉬는 가는 거야. 뭔가 캐럿 랜드를 갔다 왔는데 저래 보이니까 마음이 아픈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창문 내리고 배고파? 이렇게 했거든요. 배고파? 근데 날 보더니 아니 배고프냐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난리 났지. 그리고 막또 다섯 명 모여 있는 캐럿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약간 그 약간 같은 그 이렇게 모임으로 만난 그래서 그럼 다막 자기네들끼리 얘기해. 뭐 당산으로 갔다 가시는 거예요? 아, 네, 어쩌죠. 뭐, 그럼 여기 갔다 가야겠네요. 그래서 막, 아, 당산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했죠. 근데 막, 난리 나서 막 찍어. 근데 막, 우리 부푸야, 부푸! 승관아, 우리 부푸야! 이래가지고, 아, 진짜요? 어떻게 나를 만났냐? 이러면서, 우리 다 부푸잖아, 부푸! 이러면서, 아, 그래요? 감사해요. 이러고 이제, 저 후드티 제 거랑 똑같네요. 맞아, 너거 보고 산 거야! 이러면서, 승관아,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이러면서, 승관아, 저녁 추천해줘. 이래가지고, 새마을식당 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새마을식당?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거 먹으려 했어. 에이 거짓말. 아 진짜 먹으려 했어. 너무 많이 따라했네. 힘들다. 마콘 때 놀리나이 왜 늦었어? 화장실 갔다 왔어. 혹시 형 약간 저희를 아무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 멘트 한번 해볼까요? 나오는 좀 이런 느낌 보이네. 혹시 형 진행할 때 살짝 나오는 관아 버논님 안녕하세요 버논입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같이 재밌게 놀아요. 오늘 진짜 많이 했다 생각보다. 와 이제 운동해야지.
정한이 형 약간 오늘도 재밌게 놀아요. 정한이 조금 이제 여유로워졌지. 능글맞아졌고 귀여워. 얘기 많이 했다. 끝내려고 밑밥 깔지 마, 안 돼. 나는 근데 모르겠어. 캐럿들이 너무 재밌어. 나는 그 마음을 모두 이해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 노래방 할 때도 막뭐 어떤 걸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애들이 그냥 편했으면 하는 마음, 그냥 이 모든 게 불편한 사람의 마음. 나는 모든 걸 살피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 골랐을 때 멤버들이 이 노래를 알지 말지, 다 같이 부를 수 있을 만한 노래인지 아닌지도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다안 맞으면서 나오는 이런 불협들, 이 불협이 너무 재밌어. 그리고 뭐 이게 다 근데 재밌는 거니까 난 얘기하는 거지. 이게 정말 불편했다면 말도 안 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어줘야 이게 또, 아니 어떻게 그만 명의 마음이 다 같니? 세븐틴을 사랑 한다는 하나로 어떻게 다 그게 모이겠어? 그건 이제 애들끼리 다루는 게 너무 웃기지. 그래도 또그 단체에서 뭔가를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어떻게든 이게 지켜져야 또 질서가 잡히면서 이제 공연이 진행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뭐 그냥 무턱대고 말한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뭐 할까요? 물어보니까 이제 막한 거니까. 일생일대 얘를 볼수 있는 한 번의 기회인데 여기서 말도 못하고 가면 또 아쉬울 수 있잖아. 뒷머리 길러줘? 길까? 나 달링 때좀 길었었는데. 핸드폰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들었던? 저 요즘 권진아님 앨범 Raise Up the Flag라고 그 타이틀곡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제 안에 또 락본능을 깨우는 너무 좋아. 오, 참 미안해. 그것도 좋고 트와이스 분들의 Set Me Free도 너무 좋고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뭔가. 이제 약간 동기애가 생겼어, 확실히. 또 저희 챌린지도 찍어주셨기 때문에 너무 응원해요. 레이즈 업더 플래그 권진아님 노래예요. 얼른 가서 들어보세요. 완전 노래 너무 잘하세요, 진짜. 아, 뮤비 용두 휴게소인가 아냐고? 그 세미프리 뮤직비디오. 그거 네가 어떻게 아냐? 그 우리끼리만
가수들이랑 스태프들만 하는 로케이션인데 뭐 어떻게 네가 아냐? 맞아, 우리 월드도 거기 찍었어. 우리는 알지. 아, 여기 용두에서 찍었구나 이러면서. 이 컵은 직접 산 거야? 이거 산지 진짜 오래됐어요. 5년? 6년? 어디 있었지? 아, 우리 카니발 때문에 아는구나. 미안해, 카니발 때문에 알만하구나. 승관아, 너 나보다 나 내가 너보다 축구 잘한다고? 너 내가 축구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니? 너 미안해, 시간 확인했어. 일단은 저녁에 고기를 먹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몇 시간 동안 계속 운동을 할 거야. 운동하면서 또 밖에 보면 날씨 좋으니까 방합성 좀 하고 캐러들도 영양제 같은 거 챙겨 먹고. 5분만 더 있다가. 칼깍 잰다, 왜? 칼깍 재는 게 어때서 좀 가자. 아, 왜 이렇게 칭얼대, 진짜. 뭐 하루 종일 못 하잖아. 나도 하루를 살아야 될거 아니오. 딱 10분? 아, 잠깐만. 잠깐만. 나이 순간 지금 도겸이 형한테 지금 문자가 왔는데 너무 무서워. 나 지금 아까 성대모사 한거본거 아니야? 잠깐만. 아, 보고 와도 돼?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어, 뭐야. 이거 왜 이래? 화면 왜 이래?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래,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지금 사고 난거 아니야, 지금? 뭐야? 이거 왜 이래? 무서워. 까? 이거 화면 이상해. 어떡해. 아니, 내가. 아, 잠깐만, 이게. 내가 지금 가로들고 있는데 여기는 세로로 나온다니까?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거 아닌데? 나 지금 잘하고 있어? 아, 그래. 내 화면에만 이상한 거구나. 모르겠다, 씨. 아니, 씨, 나한테 이상하게 나오는데. 어, 나한테 이상하게 나오는데? 도겸이 형이 뭐라는 줄 알아요? 너가 더 킹받는데요. 나 이제 못 본다. 왜 그래?
장난이잖아. 큰일 났다 이제. 아휴. 과연 난 오늘 와, 왜 이렇게 못생겼지 오늘? 나한테 지금 내가 어떻게 보이냐면 가로로, 아까 그러니까 세로로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얼굴이. 아까랑 똑같아? 그럼 됐어. 내 방이지. 화장실이 어두워요. 그럼 재밌었다. 오늘 멤버 성대모사도 하고. 아니, 도겸이 언제 봤어? 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제주 오빠 부승관 제목이 좀 킴받긴 하다. 이 여수언니 정혜영 그 님을 패러디한 거를. 아, 이도겸 글 썼어. 아, 진짜. 아, 이도겸 글까지 썼어. 아, 자, 그만해. 진짜 이도겸. 아, 진짜 이도겸. 나한테도 지금 알림 떴어. 아, 나 진짜. 아니, 형 귀여운 척을 한다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아유, 씨, 꺼, 꺼. 아유, 망했다. 귀엽다고. 귀여워서 내가 질투나서 그랬다. 이 후폭풍을 난 어떻게 견뎌야 하는 것이지? 안녕. 나 이제 갈게. 알겠습니다, 이제. 풀고 올게요. 다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많이 많이 행복한 일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우 연습 영상.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올릴게요. 아, 또 올렸어. 뭐또 썼어? 난 킹받는 도겸이라 해. 와, DK의 K가 킹이었구나. 안녕, 갈게. 도겸이 형, 전화할게. 도겸이 형. 그지? 응? 아니, 이거 종료하는 것도 없어.